경제적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경북은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많지만 허브 역할을 하는 지원 기관은 열악한데요. 경북 북부권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 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최근 개장한 복합체험장 안동 스페이스마. 현대적인 분위기의 카페에서 안동 생강과 참말을 넣은 라떼와 스무디, 화덕 피자가 만들어집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농촌 체험 사업 등을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직원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입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마케팅 능력이 더해져 창업 1년 만에 매출액 규모가 10배 넘게 커졌습니다. 일단은 요즘 추세를 되게 잘 읽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에서도 많이 배우고요. 좋은 아이디어 내기 때문에 회사 그 상품에 되게 그 퀄리티가 좋아지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경북의 사회적 경제기업은 1,099개. 지난해 기준 연간 총 매출이 3천억 원을 넘고 만들어낸 일자리는 8천여 명에 달하는 그중 40.6%가 만 39세 이하 청년 일자리입니다. 특히 산업 기반이 약한 경북 북부권은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35%가 집중될 만큼 양적 성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질적 성장을 이끄는 중간 지원 조직은 미흡했는데 북부권 지원센터가 이번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간 경상북도 자체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의 통합지원기관 모두 경산에 있어 북부권 실정에 맞춘 현장 대응과 모델 발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북부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만드는 일과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하는 일 그리고 사회적 경제와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경북 북부권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